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그래요? 네. 한국도 가야 될 텐데. 한국은 좀 네.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왜요? 네.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네. 드릴 텐데 한국은 오히려 입국이 좀 제한이 됐어요. 더 강화가 됐어요. 아, 지금도 원래 강한데 강하죠. 더 강화가 된 강하죠. 거예요? 지금도 강한데 더 강해졌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네. 왜냐하면 한국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. 지금 변이 바이러스, 한국은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신경 많이 안 써요. 역시나 이 변이 바이러스, 그 얘기는 있었죠. 변이 바이러스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중으로 써라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는데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더 강화,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막 풀고 있잖아요. 규제를. 그쵸. 오히려. 근데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. 오는 24일부터입니다.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자 증폭검사,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. 이걸 제출해야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워낙 이제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했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, 미국의 같은 경우 시민권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주권자, 일반 비자로 와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음성 확인서 가지고 그래, 가능합니다. 그래야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그냥 음성 확인서 한번 제출한다고 끝나지가 않아요. 우선 음성 확인서를 그 한국의 이제 보건부에서는 그 출발하는 나라에서 그 항공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아닌지 좀 검사를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게 검사를 해서 들고 갔잖아요. 그럼 한국에 입국했어요. 그러면 입국하고 입국 직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또 해야 돼요. 네, 혹시나 비행기 타면서 뭐가 옮겼을까 이게 걱정이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입국하고 하루 이내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14일 격리잖아요. 네. 무조건. 그 14일 격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또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몇 번? 세 번 하는 거예요? 총 세 번. 한국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총 세 번에 걸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. 그 양성 나오면 뭐 다시 격리고요. 예.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귀찮아서 못 가겠네요. 지금. 그러니까 더 가기 어려워졌어요. 네. 당분간 한국 가기 좀 힘들 것 같고. 그리고 만약에 깜빡 잊고 음성 그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나 외국인들은 다시 돌려보냅니다. 한국 입국을 못 해요. 한국에서 받을 수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저 깜빡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받고 음성 확인서 하면 안 될까? 왜 급하게 나오는 그렇죠,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안 됩니다. 그냥 소지 안 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고요. 아하.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인 경우 영주권자 포함이죠. 한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임시 생활 시설에 가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를 하셔야 돼요. 음성 확인서 안 들고 간 경우입니다. 그 대신 그 14일간 격리되는 데 필요한 모든 입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음성 확인서,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지금 자가 격리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영국하고 남아공, 브라질에서 온 확진자의 경우에만 1인실을 사용하도록 한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. 이제 앞으로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확진자의 경우입니다. 모두 1인실에 그렇게 격리가 된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. 그러니까 가족들 같이 가는 경우에도 뭐 다 아이들과 떨어지는 아이들도.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래저래 당분간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고 싶은데요. 네, 한국 뭐 작년 내내 못 가시고 올해는 좀 백신 때문에 가려나 했는데 우선 당분간 이게 풀릴 때까지는 그냥 네. 안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있는. 강화를 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은 다행이죠. 그렇죠. 네.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고 한국도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거기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면은 조금 더 완화가 되겠죠. 올 여름 지나면 뭐 가을쯤부터는 한국 가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요?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